네, 반갑습니다. 주식계의 교통순경 차순경입니다. 자, 오늘 이거 NK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 마이너스 6%에서 시작해서 주가 미친 듯한 지금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 약5% 정도 상승한 17만 원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먼저 일단 NK 보유하신 주주님들 자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지만 저는 NK 지금 보유하신 분들 지금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자, 상승 초입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NK에서 매도하지 마세요. 자. 정말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요즘 패턴이 뭐 신고가 만들어주고 주가 눌려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 MKM,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자, 지금 현 시점 여러분들 시작이다. 자, 시작이다. 어느 정도 변동성.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 상장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간에도 떨어졌고, 장중에도 떨어졌고, 자, 오늘 개파락으로 좀 시작됐지만, 자,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지 마세요. 지금 절대로 털리시는 일이 없게, 제가 오늘 이 변동성 이용해서 우리 최대한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MKM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또한 가지 또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하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는 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MKM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신고가 이제 13만 원대 좀 뚫어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MKM이 제가 이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면서 좀 상승을 시켜주고 있다. 이 IRA 법안까지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엔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제 미 연기금에서 지금 전고체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자, 지금 TDL, 자, 이제 지분 가지고 있는 엔캠 또한, 자, 부각받아서 계속해서 상승해 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LG 엔솔 또 그리고 SK 온도 있죠. 자, SK 온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합작사, 자, LTM 썰즈에도 이제 차세대 전해 공급도 확정을 했고, 자, 지속적인 이제 호재거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엔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조지아 공장도 지금 4만 톤 규모 만들고 있고, 지금 NMP 관련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이제 미국, 자, 북미에서 가장 큰 여러분들 전해 공장입니다. 자, 전해 공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슈를 받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좀한 가지 말씀드릴게, 지금 IRA 법안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랑 바이든, 자,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세한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 계속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엔캠 지금 전액 사업 영위하잖아요. 뭐 이제 NMP라든지 계속해서 신사업도 나오고 있지만, 전에 결국에는 지금 엔캠도 2차 전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엔캠이 지금 하락을 안 해주고 있냐? 당연히 뭐 미래 성장성 보면은 좋은 건 알아요. 근데 미래 성장성 뛰어난 뭐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엔캠이 지금 주가가 왜 올라가고 있냐? 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께 좀 분석해서 말씀드리려고 지속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시비 물량이라든지 우선주들 계속해서 돈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돈들 결국에는 지금 23년도에 나왔던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자, 지금 많은 투자자들, 뭐 증권사들이겠죠.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이 엔캠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지금 IRA 법안,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다? 지금 가을이죠. 가을에 좀 나오게 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IRA 법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IRA 법안이 지금 통과된다, 자, 시행이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전액 업체 중에, 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자, 점유율 1위부터 3위가 중국이에요, 중국. 4위가 이제 엔캠이죠. 자, 이 IRA 법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배제시키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행된다? 자, 이 1위부터 3위까지 중국 기업들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결국에 이 신사업을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신사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망한다. 자, 그러면은 4위 가지고 있는 이 엔캠 같은 경우에 지금 북미의 네트워크 다 구축해놨죠. 자, 그러면서 이 엔캠이 가지고 있는 이 전액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점유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4위지만 점유율이 10%도 안 됩니다. 자, 10%도 안 된다. 자, IRA 법안이 시행되면은 더 많은 부각받게 될 수도 있죠, 엔캠. 하지만 지금 IRA 법안이 잔될 수도 있다.
자, 빠그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애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엔캠이 왜 자꾸 올라가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2 물량이라든지 우선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대충 계산해봤는데 이제 3,500억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3,500억 투자한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자, 빠그라진다? 자, 얘네 뭐 엔캠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도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냥 바닥을 내리 꽂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이거 투자한 3,500억 투자한 얘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당연히 세력들도 주가 끌어올리는 건 맞아요. 자, 맞는 거지만 하지만 지금 주체가 결국에 이 투자한 자, 주포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포. 자, 주 포지션이죠. 결국에 이 증권사라든지 투자한 사모펀드 뭐 다양한 애들이겠죠. 지금 주 포지션 애들이 지금 이렇게 미친 듯한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기업 분석에서 우리가 공시 내용 하나 살펴볼게요. 자, 이거 분기 보고서고요. 지금 이 엔캠에 누가 투자를 했냐? 자, 이제 증권의 발행을 통한 이제 사채 자,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원단인데, 뭐, 지금 뭐, 얘네 좀 수치를 좀 잘못 작성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19,000원을 투자한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좀 계산기를 때려볼게요. 얘네 100만원 같아요. 이거 100만원. 자, 우리가 계산기 한번 좀 살펴봤을 때, 자,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이 계산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미상한 사채가, 자, 19,000 더하기 2,400 더하기 2,000 더하기 31,500 더하기 11만. 자, 더하기 5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곱하기 100만 원이라 했죠. 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만 자, 얼마? 자, 2,150억. 자, 2,150억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 지금 2,150억 투자했는데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IRA 법안이 빠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세한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IRA 법안 없어질 수도 있다. 말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150억. 자, 그리고 또 윗부분 볼까요? 지금 계속해서 유상 증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얘네도 결국에 지금 자금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다. 자, 언제부터? 22년도부터 자, 23년도까지 자, 지속적으로 자, 아래 부분은 지금 물량은 적지만 우리 윗부분만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2,150억 여러분들 적어 놓을까요? 자, 2,150억. 자, 이거 나와 있고 또 이제 윗 부분에서 나와 있는 금액. 자, 우리 120만 뭐 1000주인데 그냥 120만 주 할게요. 120만 주에 84,500원.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1000억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00억. 자, 1000억 또 나왔다. 자, 그러면서 밑에 부분 여러분들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66만 자, 5000주 할게요. 자, 66만 5000주에서 5만 5000주. 자, 5만 5000원. 자, 계산하면은 얼마 또, 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은, 자, 360억, 자, 360억 더한다. 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 3,000억, 자, 300, 자, 하면은 3,500억 정도란 말이야. 자, 3,500억. 자, 얘네 투자한 얘들, 지금 IRA 법안이 좀 없어질 수도 있다. 자, 말이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얘네 사모펀드도 그렇고 뭐 증권사들도 그렇고 지금 3,500억 가량의 자, 이 금액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 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투자한 그룹들이 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물론 저는 이 세력들도 이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주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자, 하지만 주체가 여러분들 지금 주포 애들이 결국에 증권사 이 투자 조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시간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자, 오늘도 개파락 시작한 이유. 자, 여러분들 뭐다? 지금 시황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추가 상장분 나왔죠. 자, 추가 상장분 뭐 많은 양은 아닐 수는 있어요. 자, 지금 계산. 자, 이것도 계산기 한번 때려볼게요. 자,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저 앞자리만 좀 계산해보면은, 38, 15, 29, 12, 43, 38, 25. 자, 그 다음에 13, 78. 자, 그럼 지금 29만 주죠. 자, 29만 주 지금 금액 보시게 되면은 59,000원, 뭐 55,000원인데, 자, 그냥 우리가 59,000원을 계산해 볼게요. 자, 59,000원. 자, 아, 죄송합니다. 자,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 29만 주. 자, 29만 주에서 59,000주. 그러면은 지금 170억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5만 원대에서, 자, 59,000원이죠. 59,000원대의 물량 지금 170억이 나왔다. 자, 얘네 주기적으로
자, 얘네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신고가 만들어주고 N자형 파동 나타나줄 수 있다. 자, 이때마다 우리 충분히 매수 들어가셔서 앞으로 주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 최대한의 수익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이 눌림목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신 분, 안 하신 분, 자, 상단 부분으로 올라갔을 때이 수익에 대한 게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엔캠에 대한 좀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끝이 아니다. 지금 상승 초입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상승 초입 부분이다.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 4월, 5월, 6월 계속해서 주가 끌어올린다. 자, 언제까지? 지금 트럼프 당선 전까지. 자, 그 전에 다 정리를 할 거다. 우리 엑시트,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얘네 피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피해 보기 전에 이 엔캠에 투자한 애들, 뭐 당연히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뭐 IRA 법안, 뭐 바이든이 다 선거에서 자 승리해가지고 뭐 IRA 법안도 나오고, 자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뭐 엔캠이 점유율 1위 가지게 된다. 자,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투자하는 이 증권사 입장에서 지네 돈 지금 3,500억, 뭐 사모펀드 애들, 자 3,500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빠그라진다? 자,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자, 뭐 상상도 하기 싫겠죠. 여러분들 돈 지금 3,500원 투자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좀 상승 나와줄 수 있지만, 이것만 믿고 가다가, 자, 이거 빠그라지면 말도, 어우, 지금 말도 안 되네요. 너무 겁이 나네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3,500원 날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 좀 매도 물량 나오면서 상승까지 시켜줄 거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타점 잡으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60분 봉이죠. 자, 지금 60분봉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어제 눌림 구간 15만 5천원 부근이 좀 매수하시기 좋은 타점이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죠. 어제 시간에서 좀 떨어지고 오늘 개파락 지점이었는데, 이 15만 5천원이 좀 저점 부분으로 잡으세요.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상승해주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눌리는 부근에, 자, 우리가 지금 17만원에서 뭐 마이너스 한 20%, 자, 20% 정도 손실 라인 잡고, 뭐 17만원, 자, 17만원, 자, 17만원에서 우리가 170이네요. 자, 17만원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20%. 자, 10%면은 17,000원, 뭐, 한 34,000원 정도겠네요. 자, 34,000원 정도에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반 36,000원.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손절 라인 잡자. 자, 손절 라인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속적인 내려갔을 때마다 그냥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 비중 조절. 자, 조금 주가 눌렸을 때마다 어떻게? 지금 한10% 정도씩 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정확한 목표가도 여러분들 지금 세력이 이탈한다든지 추가 상장분이 많은 양이 나온다. 자,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매수라든지 이 매도 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자,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가 안 된다. 나는 타점 잡고 싶다. 목표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자, 몇번 여러분들? 자, 010 2011 9671 번호로, 자, 엔캠이라고 연락주세요. 자, 엔캠. 자, 엔캠이라고 연락주시면은 제가 현 시점에서 눌림목 구간에 차트, 거래량, 분봉, 호가 전체적으로 체크해봤을 때, 자, 매수하실 타점이 나온다. 자, 분할 매수 들어갈 겁니다.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좀 상승 목표가까지 도달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드릴 테니까, 자, 2011-9671 번호로 여러분들 엔캠이라고 연락주세요. 자, 엔캠이라고 연락주시면은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저희 채널 좀 사랑해 주시는 분들, 저 차승경 영상 지속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 차승경이 운영하는 이 매매 포지션이라든지, 자, 기법 통해서 우리 단타 쳐보자 라면서 제가 검색기를 하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왜 검색기를 공유를 해드리냐? 아니, 왜 단타를 좀 쳐보냐? 자, 지금 국내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뭐, 코스피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나스닥 영향도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바이든 어쩌고 저쩌고, 자, 증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단타라도 쳐보면서, 자, 우리가 시드머니 조금씩 불려나가자. 시드머니 불리는 만큼 이 엔캠에 대한 더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검색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타, 시드머니 불려나가자 하는 생각에, 아,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시드머니 조금씩 불려나가자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 검색기 좀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 자, 이 검색기 조금 잠시 살펴보면,
네, 저 차승경이 만든 이 매매 포지션 및 기법 나오는 이 검색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업종별로 이제 전략,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리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점이 여러분들이 자, 이 검색기죠. 자, 지금 어떻게 좀 설정하는지는 제가 좀 잠시 가려놨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 배포 받으셔가지고, 검색기 설정하시면은, 자, 뭐, 단타, 시초가 매매, V자 매매, 3분봉 매매, 5분봉 매매, 뭐, 수급량 매매. 자, 이렇게 좀 다섯 가지로 제가 나눠놨고, 저 차승경도 실제로 사용하는 만큼, 자, 이제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단타성으로 접근하세요. 자, 뭐, 많게, 뭐, 10%, 20%, 이런 수익 보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3%에서 5% 정도, 자, 수익 보실 생각.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원 투자하신다. 하루에 3에서 5만원, 자, 이 정도만 계속해서 벌어 나가시자. 뭐, 많게는 500만원 투자하시면은, 자, 수익률 뭐, 5배 정도 되겠죠. 자, 뭐, 5배 15만원에서, 자, 우리가 25만원. 자, 이 정도씩 우리가 시드머니를 조금씩 불려나가자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리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자, 이거 꼭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자, 밑에 보시면은 스윙주도 있습니다. 자, 일본 박스 매매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시드머니가 뭐 1, 2억 좀 많이 운영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 한 일주일 정도 바라보는 이 스윙주까지 좀 추가적으로 잡아가시면은, 자, 이 스윙주는 뭐 10% 좀 미만으로 좀 수익률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매매 포지션이라든지 이 기법들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차승경 매매 포지션 및 기법이기 때문에, 자, 기법이라고, 자, 기법이라고 문자,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2011, 자, 9671 번호로, 자, 기법,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무조건 다른 사람, 자, 타인의 말을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꾸준히 공부하시고 노력해야 되는 거, 자, 이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노하우, 저 차승경의 노하우 작성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2011-9671 번호로, 자, 기법,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까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은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너 있는 사람이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승경이었습니다.